페이지 보면 스포츠 경쟁의 원리, 경쟁입니다. 자, 스포츠 윤리 문제의 생성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 놀이와 게임의 정의가 필요하다. 놀이는 뭡니까, 놀이는? 놀이는 사실은, 어떤 승패를 가르려고 하는 건 놀이가 아니잖아. 놀이잖아요. 가르려고 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그냥, 자, 우리 놀자. 여러분들이, 예컨대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둘이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게임을. 그런데, 야, 자, 우리는 게임하고 관계없이 즐기자. 그럼 놀이가 되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긴 사람에게 밥을 사게 하자. 그러면 게임이 된 것이에요. 경쟁이 된 것이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놀이는 가장 소박하고 단순하며 미발달된 수준에 놓여 있는 인간의 기본 활동. 물론 이제 게임이 기초가 되겠지만, 게임은, 스포츠는 이제, 게임과 신체 운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활동만을 따로 구분하여 일컫는 용어인데, 놀이, 게임,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게임에다가 여러분들, 게임에다가 가끔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스포츠 도박이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현재 지금 스포츠 토토라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상당히 불만인데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국가에 조장하고 있는 도박들이 몇개 있습니다. 보세요. 경마. 도박이죠. 경마. 또 경정도 있습니다. 경정. 경정은 뭡니까? 경정은 여러분들 배, 보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정도 있어요. 또 자전거도 있죠. 경륜. 자전거 있습니다. 자전거도. 거기에다가 정선에 가면은 카지노가 있어요, 또. 그것도 도박이잖아요. 또 각종 뭐 스포츠 토토도 일종의 어떤 면의 도박인데, 물론 건전한 여가를 즐기자라고 해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도박이라는 인간의 그 타고난 심리가 있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도박 심리는 있대요.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제어를 하냐? 제어를 하면은 스포츠가 되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노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도 이 게임이란 그런 맥락하고 같은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